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티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모두 알아볼 건데요. 요즘은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문화를 다양한 매체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은 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작권에 관한 이슈 10위부터 1위까지 소개합니다. 10위는 바로 메타버스 상에서의 저작권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연동되는 가상세계를 말하죠. 예를 들어 로블록스 게임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저작권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로블록스의 메타버스 내 음악 사용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전미 음악출판협회는 로블록스가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가상의 음악 재생 장치를 통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이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블록스는 우리는 저작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기에 불법 음원을 감지하고 막을 수 있는 첨단 필터링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재미있는 소송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요? 실제로 골프장 사업자들이 스크린 골프 사업자에게 소송을 건 사례가 있으며 골프장 설계자가 골프코스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스크린 골프 사업자가 골프장 코스의 이미지를 사용해 만든 영상을 사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밝은 저작권 세상은 바른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더욱더 재미있게 메타버스를 즐기기 위해 저작권 바르게 이용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9위를 소개합니다. 빅데이터와 저작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빅데이터, 요즘 많이들 쓰는 용어죠.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은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각종 산업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 하지만 우리의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면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위한 데이터 수집 시 우리가 만든 저작물들도 수집되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빅데이터와 저작권 9위였습니다. 자, 이번엔 공동 7위. 먼저 소개할 7위는 OTT와 저작권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OTT는 Over the Top,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예능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적인 OTT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요즘 OTT가 대세인 이유에는 월마다 일정 금액만 내면 그 안의 콘텐츠를 무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 팬들에게 공개되며 큰 호평을 받고 있죠. 이처럼 기존 소설이나 웹툰 작품의 영상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OTT를 통해 K-콘텐츠의 유통 경로와 비즈니스 방식이 다양해지며 콘텐츠 IP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고 빠르게 변해갈 OTT 시장에 맞춰서 법과 제도도 함께 발전하리라 도티는 믿습니다. 자, 이어서 공동 7위. 인공지능에게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혹은 음악 등이 점점 놀랍게 발전하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글들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정답! 인공지능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스테판 탈러 박사가 창작 기계라 불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였고 창작 기계를 저작자로 하여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저작권 등록하려고 신청하였으나 미국 저작권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하네요.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 지성의 창작적 능력에 기초한 지적 노동의 결과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원숭이가 찍은 셀피 사진도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미국 저작권청 심사위원회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6위.
저작권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보호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된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거죠. 소와 관련된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 화가의 작품도 저작권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특유의 화풍과 자화상으로 유명한 반고흐의 작품 또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소설 중에서는 1937년에 사망한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 등이 만료 저작물에 해당해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다 더 많은 만료 저작물을 만나볼 수 있어요. 도티도 이미 이용해보았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자, 여러분, 이제 5위는 4차 산업시대의 저작권입니다. 4차 산업시대는 앞서 메타버스와 빅데이터를 소개하면서도 언급되었는데요. 4차 산업은 초연결성과 초지능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보다 지능화된 사회를 바로 4차 산업시대라 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없이는 살기 힘들죠? 그것이 다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일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입니다. 그런데 SNS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SNS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썸네일 출처를 밝히는 것은 물론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올려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절차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죠? 허락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 싶으시면 여기로 전화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 4위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저작권입니다. 보통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유튜버를 떠올리시죠?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하며 구독자와 소통하는 것을 저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반드시 저작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크리에이터는 이용할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이용 조건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음원이나 자막의 폰트 같은 경우 무료라도 상업적으로 사용은 제한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음원을 유료 구매한 경우라도 감상의 목적으로 돈을 낸 것이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했다면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요. 그럴 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을 추천드립니다.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으로 지금 바로 가보세요. 자, 이제 대망의 3위!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에 대해 궁금하다. 요즘 안 하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투자, 재테크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식 코인이 아닌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라는 광고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특히 가요 차트를 역주행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아시죠? 이런 메가히트 곡도 거래 플랫폼에 있어서 음악 저작권 투자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권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하네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음악 거래 플랫폼은 작사자, 작곡자, 음반 제작자 등 음악과 관련된 권리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사들인 뒤 주식처럼 쪼개 경매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서 그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조각 투자라 불리며 MZ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매월 비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정산받게 되고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유행한다고 무작정 저작권 투자하지는 마시고요. 공부 먼저! 늘 열심히 공부하는 도티가 추천합니다. 이제 2위를 발표합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마 다들 헷갈리실 만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소유권은 물건을 자유로이 이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복제, 전송, 공연,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과 소유권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에 유명한 사례인 독일의 사이렌 판결을 들여다보면 한 예술가가 의뢰를 받아 바위섬의 사이렌이라는 코스프레화를 그려주었는데요. 이 코스프레화의 소유자가 예술가의 동의 없이 덧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송의 결과! 법원은 소유자에게 그림의 덧칠을 벗기고 원작자의 의도를 해치지 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산 저작물이라고 저작권까지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도티가 알려드립니다. 대망의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작권은 바로 표절이었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다른 연구윤리적 개념입니다. 법률상 개념인 저작권 침해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곡이 표절이다 아니다, 이 영화가 표절이냐 아니냐 이런 점들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루어진 적이 꽤 많습니다. 표절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먼저 영화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땡땡땡 일체는 한 만화 작가가 표절을 주장하여 법정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조직폭력배가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의 구성이나 소재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 범죄의 재구성, 귀신이 산다, 크로싱 등의 영화들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아이디어, 모티브, 전개의 유사성은 있지만 세부 표현 혹은 설정, 스토리 방향 등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모티브, 컨셉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음악의 경우가 특히 논란이 많은데요. 세간에는 몇 마디 몇 마디가 유사하면 표절이라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들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는 음악 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 즉 멜로디를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하게 몇 마디, 몇 초와 같은 기준으로 단정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많고 대중들의 수준 또한 높아진 시대인 만큼 창작자의 윤리와 양심의 수준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양심 있는 크리에이터 도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것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이 함께하고 있다니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저작자에게는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마음 편히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밝은 저작권 세상은 다른 저작물 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작권이 존중받는 세상,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도티가 응원합니다.